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을 돌다 보니 어느새 재래시장 매니아가 다 됐다. 다리를 쉴 때면 모닝커피 대신 모닝 미숫가루를 찾는 무늬만 미국인 타드 샘플. 네, 고맙습니다. 없는 게 없는 이 일대 재래시장은 그에게 보석이 숨어있는 놀이터 같다. 오늘은 없어요. 원단 안감 살 수 있고, 뭐 캠핑 용품 살 수 있고, 거기 그 호떡 기계를 살 수 있고, 뭐 붕어빵 기계를 살 수 있고, 미숫가루 좀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정말 없는 거리 없어요. 뭐 큰 길도 아니고 길 없어요. 근데 숨어있는 보석이 많아요.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에서 보석을 찾아낼 줄 아는 남자. 맞춤 정장 제작도 그와 다르지 않다.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멋과 개성을 찾아 표현하는 일이야말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일이 아닐까. 오늘은 시청에서 글로벌 센터 모임이 있는 날. 96? 95년. She's done very many interesting things. Nah, so. Too many. that's the nice thing about Korea. There's lots of opportunities here, right? Oh, yeah, okay. just out of so college. So now you're concentrating only on one? Well, I concentrate on the business, but I do, you know, I do some consulting on the side. Okay, and, consulting for foreign companies? Yeah. 시장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요즘 보석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한국 의류 시장의 수준 높은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고 싶은 게 그의 욕심이다. 글로벌 센터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이효.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사업 지원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다. 영광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포드 샘플 씨.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저 이탈리아 사람 리아라고 하는데요. 저희 2년 전에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는 차려봤습니다. 저희 컨셀리티라는 회사가 이탈리아 코리아 가교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대표부 사무관 마티아스 카르입니다. 우리 무역대표부에서 주로 여기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회사들을 지원, 여러 가지 지원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하려고 하는 자문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한국의 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은 외에 그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서울 글로벌 센터도 다른 큰 도시 아니면 뭐 그 도별 그 뭐 데스크나 하여튼 그 정보를 그 나누는 것 같이 같은 정보를 나누신다면은 그런 그 정보 관련 차이점도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우리 직접 뭐 다 한꺼번에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 직접 연락. 처음엔 단순히 창업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역으로 한국 슈트를 세계에 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그야말로 슈트와 기회의 땅 한국을 사랑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니까. 정말 오랜만에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왔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을 위해서 쇼츠도 같은 색상으로. 네, 남들은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걱정이지만 중3과 초등학교 5학년인 형제는 비교적 아버지와 잘 통하는 편이다. Huh? 첫째 에로스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 그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좋은 부모의 첫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So I don't exactly know what they do, but yeah. So you said anyway, you watched the movie today? Yeah. What was it called again? How to Train Your Dragon. How to Train Your Dragon. So is it Korean to English or in Japanese? Oh, okay. It's for kids. So it's easy.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춤 해결책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일단은 원하는 거를 도전해본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실패를 하는 것도 좋죠. 나중에 밑거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거. And then while you go, there are always other opportunities that come, right? So. Why it's worth trying, right? So I think that that's important to remember, right? So I like this job. I like what I'm doing now. Okay. 월급이나 명예에 묶여 원치 않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You need it? 시작한 지 딱 3개월 되는데 쉬는 날 이틀. 매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예. 진짜요? 최근에. 최근에 없죠. 최근. 없으니까. 늦게 오니까. 네. 매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생활은 휴일이 없이 월화, 수목, 금, 금, 금이다. 그러니 아내는 은근히 불만이 많다. 제 눈에는 좀 지나쳐 보여서 제가 좀 많이 미워한 적도 있어요. 좀 평범하게 살아도 될 텐데. 좀 제가 좀 많이 미워했었죠. 근데 이게 또 직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좋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았고. 당신은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일이 잘 되건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One of the most famous tailor shops in Korea right now is the father. 비록 월급 봉투는 가벼워지고 휴일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할지 모르는 일상이지만 그는 행복하다. 꿈을 찾아 뒤늦은 나이에 새 출발한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는 아이들. 말로는 불만이라 하면서도 그의 일을 믿고 지원해주는 아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는 진정 행복한 사나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너무 멀리. 농담이었어요. 오늘 타들 샘플 씬의 가게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얼마 전 책을 출판한 지인의 출판 기념회다. 어울리지 않게 양복점에서 무슨 출판 기념회냐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 사회의 경직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건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양복도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복 수트를 입는 그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해야 되잖아요. 미국 전통 남부쪽이 있는 그 원단 이름인데 시어서커. 그 시어서커 데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서커 사람들이 시어서커 수트 입고 모이잖아요. 뭐 어떤 공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양복이나 그런 같은 거 좀 좋아하는 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은.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며 살 필요는 없다. 규격화된 삶을 요구하는 이 도시에 그는 작은 반란을 도모하고 싶다. 그것은 슈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슈트가 아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 만들어놓은 거 보니 힘들어?